네,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조인디의 최순종 대표님을 모시고 중국의 반 비트코인 정책 그두 번째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요. 그 영상의 그 녹음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제가 특별히 코멘터리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최 대표님의 영상에 제가 이제 적절하게 음성 코멘터리를 달아가지고 설명드리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지금 중국이 이제 반 비트코인 정책을 수행 중이잖아요. 이런 정책들도 중국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 또 중국이 지금 올해 공산당이 만들어진 지딱 10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그 중국 전문가이신 최순종 대표님을 모시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멘터리 버전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할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뭐 중국은 사실 지금 반 비트코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채굴 업자들을 뭐 쫓아내고 있고 거래도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그 디지털 위안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2022년 2월에 열리는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하고도 관련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외에 중국 내부의 어떤 정치 구조라든지 이런 걸좀 이해하셔야 왜 중국이 그반 비트코인 정책을 사용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는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채굴 업체들을 쫓아내니까 해시레이트가 많이 떨어졌고, 그것이 이제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점차 중국에서 반 비트코인 정책을 하더라도 그 전체 네트워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유연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채워질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중국이 반 비트코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그 중국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논란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이제 강력한 그 중앙집권주의 국가니까, 마치 황제처럼 시진핑 주석이 당과 또 정권을 다, 휘어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반 비트코인 정책도 그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길게 봤을 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 대표님께서 뭐 조인디의 대표를 맡고 계시지만, 또 중국 쪽에서 중국어도 잘 하시고요, 관련된 뉴스도 직접 쓰시고 해서 이쪽에 굉장히 밝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두 차례 모셔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최 대표님이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걸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직접 들어보시죠. 총서기이고, 그 다음에, 주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함께 이끄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국의 정치 권력 구도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내일, 다음 달이죠. 7월이면 창당 100주년을 맞습니다. 1921년에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당이 1921년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00주년이 되는 거니까요. 공산당이 더욱더 강력해졌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죠. 10월 1일이 국경절입니다. 그래서 중국 권력의 핵심은 이렇게 7인의 상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두 60세 이상입니다. 이 멤버들은 잘 아시는 시진핑, 그 다음에 리카치양 총리, 그리고 부총리급으로 리짠수, 왕양, 그 다음에 왕우닝, 짜올러지, 한정, 이런 사람들이 2017년도에 당선이 돼서 2022년 내년까지 상무위원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 상무위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중국의 공산당을 이끌어가는 8명이 있습니다. 중앙기율위원장이 권력 서열 8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왕치산이라는 인물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뭐그 검찰 위에 있습니다. 검찰총장 위에 있다라고 보시고 법무부 장관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각종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을 캐내서 칼을 휘두르는 지금 공수처의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왕치사는 올해 72세입니다.
중국에서는 칠상팔하라는 이런 관행이 있는데요. 67세가 되면 상무위원을 할수 없습니다. 아, 67세까지는 할수 있지만 68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난번 67세 이 규정을 어기고 중앙기울위원장으로 여전히 부총리 직급을 맡고 있죠. 그래서 사실 등샤오핑이 국가주석 3년인 금지와 칠상팔하라는 이 관행을 만들어놨는데 시진핑이 이 관행을 허물고 내년에 아마 3년임을 할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등소평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 시진핑이 이거를 깨고 자기가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 사실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래 집단 지도 체제로 공산당이 이끌어 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시진핑 주석이 조금 바꿔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강력한 리더십 또 강력한 뭐 중국 이런 거를 표방을 하면서 시진핑이 거의 지금 새로운 황제처럼 전체 시스템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게 뭐 중국 내부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고 외부에서도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공산주의 청년 단입니다, 단. 그래서 공청단이 맞고요. 중국은 지금 써주신 것처럼 3대 파벌이 있습니다. 태자당, 그 다음에 공천당, 저도 발음이 잘안 돼요. 공청단, 그 다음에 상하이방. 이세 권력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7명의 상무위원. 이들 중에 태자당은 시진핑. 그리고 부총리의 급인 리짠수, 자올러지, 왕우닝 이렇게 네 명이 태자당입니다. 태자당은 그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수립될 때 혁명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로죠. 원로들의 바로 직계 자녀들이 태자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태자당이라는 것이 공산당 내부의 일종의 파벌인데요. 이 시진핑은 아버지가 이 혁명 1세대에서요. 그래서 이 양반의 후광을 입고 사실 정계에 등장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게 이제 공청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시진핑 직전에 있었던 권력자가 이제 이쪽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집단지도 체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시는 이제 해주는 정식 등소평이 단체, 만들어 낸 건데요. 그리고 이 얘기를 좀 아무나 못 들어보시죠. 들어갑니다. 엘리트여야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출신으로는 지금 국무원 총리를 맡고 있는 리커치앙 그리고 왕양 이두 사람이 공청단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상하이방. 상하이방은 그 상하이와 그 주변인 저장성 그리고 강소성 뭐이 주변에 지역 출신으로 지역적인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권력서열 7위인 한정이 해당이 됩니다. 딱한 사람 있고요. 일찍이 그 장쩌민, 그 다음에 후진타오, 중국의 역대 공산당 주석들이 상하이방 출신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윈도 상하이방을 후원하는 저지향성 출신입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이제 이 등소평이 아까 말씀드린 그 혁명 1세대의 태자당, 뭐 상하이 지역을 근거로 하는 상하이방, 또 공산주의 청년동맹이라는 공청단, 이런 그 주파벌들을 잘 아울러서 집단지도 체제를 만들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그게 깨져나가는 위기에 있다라는 거죠. 시진핑의 권력을 잡으면서. 이 시진핑이 어떤 이 일종의 정치 개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게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시진핑이 정적들의 그 어떤 돈줄을 죄는 방법으로써 어떤 것들을 또 이용하는지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 좀 나오거든요. 상하이방이나 이런 쪽에 주 공급원, 그 돈을 대는
공급원 중에 하나가 이런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 자산 쪽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지금 반비트코인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의 어떤 권력 그 분점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등소평이 1978년도에 개혁개방이라는 걸 처음 이제 역설을 하면서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광동성 남쪽에 있는 선전 뭐 이런 지역들을 비롯해서 세 곳에다가 경제특구를 일단 만들게 되죠. 그리고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등소평이 남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중국 청나라 황제들이 남쪽 지방이 제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이때는 이제 경제 특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사업이 더잘될수 있도록,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그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당시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국이 제일 먼저 만들고자 했던 사회가 샤오캉 사회입니다. 샤오캉이라는 거는 일단 굶어 죽는 사람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그런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국 사회주의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사회가 시진핑 때에 와서 탄탄해지기 시작한 거죠. 시진핑 때에 와서 드디어 샤오캉 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불, 1만 불이 되고, 그런 사회가 다가온 것이 시진핑 시대가 되면서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진핑 시대가 되면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중 관계에 미국에 필적할 만한 그런 나라로 중국이 소셜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국의 젊은 세대로부터, 중국에서 뭐그 90년대 이후, 80년대 이후 이렇게 해서 뭐 10살 단위로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데, 80, 90 요때 이제 출생한 그 젊은 그 인민들한테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시진핑이 정책을 사실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먹고 살수 있도록 경제를 이끌어 갔으니까요. 지금 정확한 파벌은 아니지만, 중국 내에 그 한자로 습가군, 그러니까 습은 이제 그 시진핑의 시가 학습할 때 습자거든요. 그래서 시자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진핑의 가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잘 사는 그 사람들, 고관대작들은 집에다가 사병을 두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진핑을 둘러싸고 옹호하고 호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시자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자준이 지금 중국 전인대, 그 다음에 뭐 정치국 할것 없이 지방의 성정국 뭐 곳곳에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중국 경제가 뭐 급격하게 망하지 않는 한은 내년도에 3년임을 할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3년인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소평이 두번 이상 주석을 할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 이런 것들을 이제 깨 나간 거고, 그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냐? 그리고 비트코인, 이, 반 비트코인 정책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게 됩니다. 거기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간체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류학이라는 분이고요. 중국어는 류허라고 읽습니다.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 류허입니다. 네.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부에서 당연히 이끌죠. 그러니까
세상이 조직하면 국무원입니다. 리커치안 총리가 당연히 이끌게 되는데 국무원 산하에는 무려 6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부처가 26개, 정치부, 외교부, 산업부, 우리 기획재정부 하는 것처럼 정부 부처가 26개나 있고요. 직속 특설기관이 한 곳이 있고 직속기관이 우리 이제 관사청 같은 해관총서라 그러는데 그 10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만 전문적으로 보는 2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이제 신화사를 비롯한 이런 그 매체를 포함한 직속 사업기관이 또 9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우체국 같은 우정국 같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국이 또 16곳 이렇게 해서 총 64곳의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중에 한 곳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류허라는 이 경제부총리가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요. 경제권력기관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에 해당되는 재정부가 있습니다. 재정부는 요쿤이라는 사람이 장관이고요. 중국에서는 부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상무부, 대외적인 이제 무역거래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무부 장관이 중산이라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국무원 산하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경제발전 지금 14차 5개년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올해부터 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허리펑이라는 분이 부주석으로 부총리급으로 지금 경제발전계획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일종의 기획재정부의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류허 부총리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그 직책은 주임이에요. 중국에서 주임이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그런 직책입니다. 그리고 금융안정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있는 곳이 인민은행입니다. 인민은행은 이강이라는 사람이 지금 총대 이제 인민은행장인데요. 인민은행장이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부주임을 맡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이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거든요. 이 중앙은행에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사실 하는데 이따가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류 부총리하고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하고 다 미국통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어서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이분들이 역할을 굉장히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인민은행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반비트코인 정책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의 총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데에서 이제 비트코인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류허 부총리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해당되는 인민은행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이라는 분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통화정책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열심히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런 CBDC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제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이 있잖아요. 금감원 역할을 하는 곳이 중국에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도 위원장이 장관급 주임인데요. 장관급이고 그 다음에 증권은 별도로 둬서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위원회에서 금융규제나 암호화폐 규제 그 다음에 ICO 금지, 핀테크, 자금세탁 방지 이런 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감독이나 규제 현안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이런 각종 규제들을 다루는 위원회라든지, 중앙은행, 인민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류어 부총리가 이제 총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정책이 한번 나오면 중국은 특성상 그거를, 각 시중 은행이나 기관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류 부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난번에 중국의 세계협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그 협회가 인터넷 금융협회, 그 다음에 중국의 은행협회, 그 다음에 결제 및 청산협회 이 세 군데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 협회는요, 그 중국의 이제 경제 국문 바로 밑에 민정부라고 있습니다. 민정부는 우리 행안부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민정부 산하에 등록된 비영리 사회 단체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자율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은행보험 감독 관리 위원회의 감독을 다 받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 협회는 그 728개나 되는 그런 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금융 협회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위챗페이 이런 그 기업들도 다 그 협회의 멤버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협회들이 정부의 이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 하지 마 그러면 이제 못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총책을 류어 부총리가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류어 부총리의 관할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암호화폐 그 거래소나 아니면 채굴 업체들의 이런 자금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순간 모든 거래가 중지되는 것이지. 물론 계좌 추적도 뭐 불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반 비트코인 정책을 수행을 하면은 그걸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제가 이제 꼼꼼히 좀 들여다봤는데요. 류어 부총리는 앞서 말씀드린 태자당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말이죠. 역시 혁명 원로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시진핑과 중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101 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시진핑하고는 50년 중마고입니다. 그리고 그 인민대학교 공업경제학과 석사 출신이고요. 지금 현재 그 중국의 핵심 중앙위원 25명 중에 드물게 미국 세턴홀대라는 이 대학의 MBA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 또 그 공부를 해서 행정학 석사도 여기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미국통이고요. 영어에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서 미중 경제 관계에서 굉장히 그동안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잠깐. 그러니까 미국 통이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류어 부총리가.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도 알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자본주의도 아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마치는 데 있어서 경제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인민은행 총재인 이캉 총재도 중국 미국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이 손발이 아주 잘 맞는다는 거죠. 상위 조직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을 13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역임을 합니다. 그리고 요때 뭐를 했냐면 시진핑의 경제 정책인 신창타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뉴 노멀을 설계한 브레인. 시진핑과 동기 동창이지만 시진핑의 경제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죠. 신창타이라는 거는 중국 경제가 시진핑의 그 영도하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GDP 만불의 시대, 먹고 사는 게 해결된 시대. 그래서 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어느 정도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고도 성장이 아닌 중간 정도, 미들 스피드의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더 이상 8%를 넘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6%에서 8%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 시대를 만들자라고 해서 류어 부총리가 그걸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진핑 이코노미의 기획자라는 거예요. 그 동기 동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신망이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시진핑이 이 유 부총리를 거의 자기 오른팔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산당 내에 28명의 상무위원이 있는데 공산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28명이 있는데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상무위원 8명의 핵심 관료층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류 부총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시진핑 주석한테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제 국무원 소속의 부총리이긴 하지만 이제 뭐 시진핑하고 이렇게 관계가 가깝다 보니까 필요한 얘기들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반비트코인 정책이나 기타 뭐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예, 바로바로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행도 국무원 직속의 64개 기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로는 리커치앙 총리에 바로 직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리오 경제부총리의 승인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그 다음 활동을 할수 있겠죠. 인민은행장 이강입니다. 이강은 베이징 출신이고요. 베이징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곧바로 인디애나 주립대에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곳에서도 유능한 그런 교수로 인정을 받아서 종신 교수직을 이렇게 제안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하고 모교인 베이징대 경제연구센터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연구 교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3년 뒤에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으로 영입이 되고 그리고 2008년도에 인민은행의 부행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류어 부총리하고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2014년부터는 류어 부총리가 이끌던 중앙재경위의 사무부총장을 겸직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보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류어 부총리가 미국과의 경제장관 회의 때나 미국과 관련된 대미 통상의 각종 회의 때 반드시 이강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강 총재와 인민은행 총재와 류 부총리가 일종의 페어를 이루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할때 항상 같이 다녔다는 거거든요. 둘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강력한 이제 그쪽 경제와 관련돼서 아이디어 맨들이니까요. 역시 이강 인민은행 총재 역시 인민은행 장 역시 미국 통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중국은 이제 경제 부총리가 굉장히 여러 명입니다. 지방 정부를 가보셔도 부성장이 굉장히 많고요. 지방 시에 가도 부시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말씀드린 권력서열 7위인 한정이 상무부총리를 맡고 있어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상무부총리입니다. 그런데 실권은 류어 부총리가 다 쥐고 있죠. 그리고 농업이나 상업, 전체 중에서도 또 쪼개가지고 농업, 상업, 무역을 담당하는 부총리가 따로 있습니다. 후춘화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전 광동성 당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학, 문화, 건강을 담당하는 순춘날이라는 부총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 실제적인 권력은 유허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어쨌든 반비트코인 정책도 유학청 그러니까 이 유어 부총리가 생각하는 경제, 또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생각하는 경제가 곧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경제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두 사람에 대한 신임이 높고 아주 최측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총리 직함을 갖고 있지만 그 총리가 자기 위에 바로 있지만 이 총리는 또 다른 파벌이니까요.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올해는 이제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도 되게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9%대까지 이룰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내수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든지 지금 내수를 진작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중에 풀린 각종 그 돈들이, 실질적인, 실물 경제가 아닌, 제가 지난번에 허상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상 경제인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가는 거를 극도로 지금 경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 문제죠. 대부채가 굉장히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3조 1700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대부채를 1년 정도는 충분히 수출을 한 푼도 하지 않는다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 여력은 있지만, 대부채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언제 어느 곳에서 부동산 부품이 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은행, 지방은행이 특히 굉장히 부실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각자 발행한 채권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소비 진작과 부채 문제, 이 두 가지를 잡는데 암호화폐를 굉장히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허상경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를 중국 공산당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견제한다는 거죠. 돈을 푸는데, 중국도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요. 팬데믹과 관련해서. 이 돈들이 산업적으로 가야지, 이게 허상경제라고 부르는 암호화폐 쪽으로 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좀 류어 경제부총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진핑 2기잖아요, 지금. 네, 2기고, 그게 이제 막을 내리는 시점이 내년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4차 5개년 계획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시진핑 경제정책의 핵심, 일단 첫 번째는 질적 성장입니다. 그동안은 수출을 소위 말해서 엄청 열심히 해서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도로 건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건물도 많이 짓고,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공장 짓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지원하는 이런 대출도 그동안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소비가 일어남으로써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하고 좀 비슷한 용어인데,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질적 성장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 측의 구조 개혁입니다. 지금 지난 한 30년 동안 중국에서는 각종 재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은행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이 중복 투자를 엄청나게 해왔어요. 건설사들도 비슷한 기업들이 지방에 가면 널려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철강, 조선, 이런 중공업 분야에도 과잉 설비가 엄청납니다. 남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투자를 멈추는 순간 GDP 성장률이 줄어드니까. 그러나 시진핑 2기에서는 이 과잉 설비를 어떻게든 구조개혁을 하자. 그래서 산업 구조를 좀 더 고도화하자. 그 대표적인 것들의 하나가 중국의 이제 반도체 투자입니다. 올해 이제 중국에서 이제 1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 구조가 세계 공장도 좋지만 좀 더 세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하이 레벨의 그런 산업으로 가자. 이것이 구조개혁의 핵심. 이런 구조개혁의 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은 블록체인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발전을 시키지만
이 허상관계라고 하는 암호화폐로 가는 거는 맞겠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하고도 좀 유사한 면이 사실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냐? 이거는 암호화폐와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찍이 이제 1990년, 우리나라에 이제 인터넷이, 뭐 이렇게 일반화 되기 전에, 1990년 초기에, 애트리 같은 곳에서, 이 인터넷을 이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고,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중국은 오히려 민간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알고서 일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인터넷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1995년, 뭐 96년, 이쯤에 넘어오면서 특히 이제 IMF를 겪으면서 곧바로 인터넷 시대를 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소호라는 게 생겼고, 인터넷 1세대가 생기면서, 강남의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많은 투자가 일어나면서,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2000년이 들어오면서 꽃을 피웠어요. 그러나 중국은 1990년도 후반에도 인터넷이라는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윈 같은 경우는요, 1990년 후반에 이미 미국을 가서, 인터넷이 있다는 걸 알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돌아온 다음에 옐로 페이지 사업을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옐로 페이지 사업을 하기에는 인프라가 너무 안돼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인터넷 검색을 해도 검색을 할 방법이 없었고 일반인들 PC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 당국에서는 뒤돌아보니 이 인터넷이라는 거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격차를 10년 내에, 뭐 예를 들면 10년 내에 줄였을 거를 15년, 20년이 걸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는, 미국에 필적할 만한 그런 고도화된 산업을 가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목표 하에서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거든요. 예.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정말 3류로 출발을 해서 정말 굉장히 뒤처졌지만 블록체인만큼은 세계 1위가 되겠다. 특히 특허 이런 걸 내는 거를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블록체인은 1등을 한다. 이런 생각은 중국도 있다는 거예요.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암호화폐는 이제 탄압을 하는 그런 이상하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블록체인을 육성을 하지만 이게 경제하고 연결되는, 금융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암호화폐가 주는 문제점들은 용인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 반비트코인 정책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가장 경제 성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수 소비 촉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세자녀 정책을 도입한 배경에도 그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의 이제 경제 전쟁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바이든부터 봐야 되겠죠.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1979년, 이미 그때 당시에 등소평을 만났어요. 그리고 2001년도 장쩌민이, 당시에 그 주석일 때 장쩌민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후진타오와도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 이때 당시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데 부통령을 했죠. 부통령 시절에 시진핑 부주석과 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중국의 주석들은 다 만났던 거죠. 바이든은 작년 3월, 대선 있기 전에 Foreign Affairs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왜 다시 미국이 리드해야만 하는가? 리드라는 건 이제 세계, 글로벌 경제, 글로벌의 리더를 뜻하는 건데,
Why America must read again? 이라는 이런 기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바이든이 기고에서 했던 말이 미국의 이념과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치라는 것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이념의 존중, 그리고 준수,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중국의 인권 문제, 지금 뭐 티벳이나 신장의 인권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다뤄질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회복입니다. 트럼프 시절에 굉장히 트럼프 1인, 그 다음에 시진핑 1인, 그들과의 1대1 관계에 굉장히 불통,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러나 바이든 시대에는 좀 더 다자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원리 원칙이 작동하는 그런 국제질서의 회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고에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 외교정책 수립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리더십 복원과 동시에 손상된 유럽과의, EU와의 관계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혼자서는 못해요. 중국의 권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파워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혼자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합을 통한 대응과 압박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어떤 대결 관계를 가져가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태잖아요. 그 이전 정책을 이어받느냐, 중국을 봉쇄하고 또 중국과 경쟁하고 이런 것을 이어받느냐, 아니면 같이 가느냐, 이거는 이제 여전히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일보 차이나랩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은 절대 1대1로는 중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 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서로 너무 많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코노믹 커플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경제가 이미 성장할 대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국의 경제 산업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박살이 나면 미국 경제도 똑같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탈중국을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디커플링을 추진을 하겠지만 결국은 단시간 내에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전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내수를 육성하고 과학기술에서 자립을 하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이라는 환경보호, 이런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경제성장을 지금까지 해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체제가 바로 WTO입니다. 세계 무역기구인데요. 중국이 세계 2위의 무역대국이 된 것은 WTO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방 경제 시스템인 WTO이지만 중국에는 5억 명이라는 노동자가 있죠. 그런데 이 WTO 체제에 가입을 함으로써 5억 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WTO 체제에 가입을 한 겁니다. 중국이 대외 이제 그 시장을 개방하면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생겨나면서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생겼고, 그럼으로써 중국의 WTO 체제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최순준 대표님하고 진행했던 영상을 여기서 조금 더 끊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3편으로 이어질 텐데요. 이 뒷부분에서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제 그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 태자당과 그 시진핑의 근거가 되는 태자당, 그다음에 태자당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방과의 관계, 여기에서 이제
마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다음 편에서는 이어질 텐데요. 그 얘기는 영상을 좀 끊었다가 세 번째 영상으로 그 중국의 반비트코인 정책 세 번째 영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